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종목 이야기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비중, 매수 가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시황 상황 잠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4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0.54% 빠지고 있고요. 어제 올라간 그대로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54%. 일단 일주 흐름 낙폭 중에서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에서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오늘의 장중 저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래프인데요.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팠는데 외국인이 무려 2488억 원이나 매도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개인사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투자 쪽에서 1755억 원이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지금 820선도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의 그래프입니다. 831부터 821까지 쉬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면 개인만 삽니다. 1222억 원. 하락장에서 개인은 또 사고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49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만 사주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920억 원이나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1108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1110원도 오늘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공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뭐 시작한 지 2거래일째인데 벌써 마쳐야 되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듯한 그런 장인데요. 그래도 마감 잘 해봐야 되겠죠. 오늘장 정리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틀 만에 주말입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이 어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녹록한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장세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이제 금리 관련된 변수들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미국의 9월 달 금리 인상이 된 이후로 12월 달 인상 확률도 점도표를 보게 되면 78%나 되는 만큼 일단 올해 이제 나머지 기간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신흥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번에 IMF의 자금 지원을 또 사상 최대로 할 정도로 여전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상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그래도 신흥국과는 다르다라는 분위기 쪽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분위기가 계속 그쪽으로 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축되는 현상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하나 환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딴 나라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환율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부터 영향권들이 다 들어오는 만큼 환율 변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 금통위의 입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남은 기간 금통위가 10월 달과 11월 달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이 금통위의 결정도 아마 올해는 한 번은 금리 인상으로 그래도 한미 간의 금리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단쪽에 이제 무게를 둘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아직 약한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추세는 한번 강한 모습들이 그 추세가 강화될 정도로 탄력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기 말 특히 지금이 3분기 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제 이어진 부분들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추세 강화 쪽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코스피가 2320선에서 한 차례 레벨업된 2365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닥도 810선에서 840선 정도로 범위를 맞추면서 초점을 맞춰보는데 무엇보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금 시장의 관심은 가장 먼저는 코스피 대형주 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장세라든가 섹터 움직임, 대표적인 제약바이오나 남북경협주겠죠. 이쪽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약화될 가능성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실적 개선들이 빠르게 이어지는 종목들 쪽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예상만큼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면서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 모멘텀과 관련돼서 지금 흐름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유사 같은 경우는 꼭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정제 마진이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올 하반기에도 실적을 이끌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정유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오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주사는 지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더 주가의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 관련된 쪽, 이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들도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쪽과 관련돼서 실적 모멘텀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업종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봐야 할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래도 시장이 증권주에 대해서 시각을 좀 더 펼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항선을 돌파한 만큼 투자 심리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졌고요. 그런 상황 중에서 9월 달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개월 만에 10조 원대를 넘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섹터 움직임들이 이를 좀 더 끌어왔다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신용융자 잔고가 6월 말 수준으로 회복된 흐름들로 볼 수 있는데 8월 달부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신용융자가 다시 11조 8천억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들 특히 지금까지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증권 거래세율 인하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수로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수혜 관점이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그 증권주 배당 시즌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 지분의 58%를 보유하고 있죠. 이와 함께 은산분리법에 대한 수혜 관점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저평가와 함께 주가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래시중금증권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짠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창원 차장의 추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TB 투자증권입니다. 예. 동사는 IB와 기관 투자자 중심의 투자 중개업과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242억 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21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KTB 자산 운용의 실적 호조와 국내 부동산 펀드의 매각 이익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고, 다만 증권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국내 증시가 되겠죠. 다행히 국내 증시의 경우 8월 중순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충격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완만한 상승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B 투자증권 또한 이번 8월 이후 주가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점을 토대로 저 시점에서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은 8월 16일에 우선은 저점을 찍은 이후 8월 21일이었죠. 그날 10.95%로 상승 마감하면서 한 차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갈색선 241선인데 이 선 부근까지 간 이후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맞다면 저는 KTB 투자증권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증권주가 모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TB 투자증권을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4,875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플랜트 그리고 철도 차량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6,24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14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와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에 기인한 고정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 3분기 그리고 길게는 4분기까지 실적은 무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분기 신규 수주가 74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감소를 하였지만, 이번 6월에 대만 전동차 수주 그리고 8월에 동북선 도시철도 수주 등 굵직굵직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현재 터키 이스탄불 전동차,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등에 대한 수주가 3분기 실적에 나타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실적이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여러가지 요인도 있지만 남북 경협주로서의 역할도 있죠.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경협사업 그 중에서도 철도 관련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는 32,3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되겠죠. 두 번에 걸친 고가, 이 고점에서 맞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만 한다면 저는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S윈드입니다. 동산은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와 관련 기술을 개발 등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률의 경우 전분기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근이었죠. 대만의 2,130억 원 수준의 해상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의 풍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풍력 설치량 증가에 따라 CS윈드의 판매 또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은 더욱 밝고, 올 한해 전체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은 중기, 길게는 장기적으로도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이었습니다. 9월 21일 소폭 갭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당일 갭 상승이 나왔던 주가의 저점 구간인 33,500원 수준까지 주가가 조금은 밀려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탄력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갭 상승이 나왔던 33,500원 수준에 있는 지금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크게 4만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이동통신 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554억 원. 다만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증가에 따라 영업 손실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글로벌 5G 투자로 인한 기지국과 중계기 등에 사용이 되는 이동통신 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였죠. 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사의 경우 9월 20일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5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9월 21일이 되겠죠. 시가는 당연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6.07% 하락을 하였지만 종가를 보시면 오히려 2.15% 상승 마감하였고 그 다음날 최대 8.6%까지 상승하면서 유상증자에 따른 충격을 불과 하루 만에 모두 상쇄하였습니다. 투자자는 결국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이 철저하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고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당일 각각 22억 원, 36억 원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29,9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 이후로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도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올해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 구간에 있었지만 지금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KMW는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와 호텔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8월 기준이죠. 카지노에서 돈을 칩으로 받고 게임에 투입한 금액인 드랍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010억 원으로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홀드율 또한 9.6% 수준으로 보이면서 매우 준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흐름 덕분에 순매출이 516억 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올해 6월 이후에 드랍액의 반등이 매우 가시적인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한 차례 저점을 찍은 이후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41선이죠.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을 평균화 시켜놓은 이 241선 위에서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선이 매우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전 고점이었던 21,950원이라고 하는 가격만 돌파한다면 한 차례 시세를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목표가 24,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창록 차장의 다음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젠벡스라는 종목입니다. 젠벡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코팅 수지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반도체 소재업임에도 지금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카일 젠벡스가 췌장암에 관련된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이유로 현재 실제로 분류는 바이오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카일 젠벡스의 경우는 이제 항암 백신 GV1001이란 항암 백신을 현재 췌장암과 이제 폐암 쪽에서의 임상 3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10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제 9월 17일 항염증 활성을 갖는 펩티드와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신규로 취득했다고 현재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벡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선을 동그라미를 3개를 그어놨습니다. 요 현재까지 약 올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15,500원이라는 고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현재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와중에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요 대각선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 하락을 하더라도 예쁘게 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세 번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15,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15,500원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안 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2,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란 종목입니다. 금일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가 아닌 유일한 종목인데요. 이매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30명 정도의 소속 배우가 있고요. 드라마 사업도 신규로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KBS 매드독이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부터 이제 방영하게 된 JTBC의 금토 드라마 제3의 매력이란 계약도 체결하면서 이제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요 제3의 매력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체결한 이후로는 이제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기존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이제 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선이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40% 증가한 131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13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적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2,300원과 지지선으로 작용한 1,850원에서 올해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제 2,300원을 강하게 뚫고 나서 현재까지도 그 가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란색 원을 그려놓은 데서 최대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기존 최대주주가 청호컴넷이었는데요. 컨버즈로 바뀌면서 단기간에 약간 하락은 하였지만 이제 신규 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제 한번 11%대까지 상승하면서 제가 기존의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여기서 한번 더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기존의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을 조정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 1,8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진통소염제인 아셀렉스를 포함하여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와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아셀렉스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이제 동아ST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제 국내에 이제 종합병원 등에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이죠.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신약 개발명 CG400549가 이제 지식경제부 원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탈의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이제 약 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7월 26일과 그리고 8월 중순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두 번의 쌍바닥을 보여준 뒤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어저께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의약업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들을 조금 매도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크리스탈 역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25,000원이란 목표가를 어저께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약 10% 정도 상향한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상향을 해서 손절가는 2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개량신약 부분에서 좀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높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R&D 비용이 조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점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어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임상도 이제 추가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현재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 이제 기술 도입한 PLK1이라는 억제 항암제 기술이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물질 특허 승인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를 이용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51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2% 증가한 8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는 현재 지금 선을 딱 그어놓은 27,5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과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바닥 24,000원을 기록한 후에 현재까지 좀 이렇다, 어차피 하루만이니까 27,500원을 7월 달에 한 번 상승을 뚫었었는데 바로 다음날 하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켜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이 27,500원이라는 선이 장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깨질 수가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8,000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는 그 가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ST큐브 종목입니다. ST큐브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소개해 드리면서 매수 목표 가격을 좀 상향 조정을 했던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기에 오늘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용 이제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응용 솔루션을 개발, 이제 판매하는 사업 부분과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을 통해서 항암치료제 개발을 하는 바이오제약 부분으로 나누어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제 사업 부분보다는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이제 바이오제약 부분에 이제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차트 형태가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42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금 유치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2조 원 규모의 이제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지원 사업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주식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두 번의 동그라미 15,5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역시 이제 기존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것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이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약
약간 이제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나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5일 이동평균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까 점심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음봉의 형태를 띠고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려 있고 이제 장 마감까지 약 25분 정도까지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끝나면 ST 큐브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이제 도약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를 좀 올려서 2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손절가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청원 차장의 나머지 다섯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갈까요? 예,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면세 사업과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4,354억 원, 영업이익은 65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면세 사업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2%나 증가한 57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기저에는 역시 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중국의 따이공이 구매력을 크게 키우고 있는 점이 호텔 신라의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사업의 경우 투숙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전통적인 성수기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해당 사업부에서 또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하나가 있죠. 그게 1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데 지금 노란선으로 노랗게 원이 그려지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모두 다 1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쉽게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국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저는 매우 가파르게 전고점 수준이 13만 2천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13만 2천원, 손절가는 9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소형전지와 자동차 전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 3분기 실적 또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2조 5,442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93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2차전지겠죠. 소형전지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뚜렷한 상황이고 중대형 전지에서의 흑자 기조도 추가적으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삼성 SDI의 실적과 실적에 기반한 수급 그리고 주가는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26만 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고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 조정은 시장의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전지라고 하는 사업부 그리고 해당 사업부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30만원, 손절가는 24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국내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의 경우 6조를 소폭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3%나 증가한 4,026억 원을 기록하였고 최근 나타나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한편으로는 S오일은 물론이고 정유업체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주목할 만한 점은 4년간 진행이 되었던 신규 설비의 상업 가동이죠. 상업 가동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유 업체의 경우 원활한 공급 그리고 공급량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10만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13만 4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이었던 13만 4천원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없겠죠. 그리고 어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한 번에 전 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은 매우 강하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SOE 또한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결코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 목표가는 15만원, 손절가는 12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재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럭셔리 화장품에 특화된 브랜드를 토대로 탄탄한 중국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중국 인바운드와 딸공 수요가 모이는 면세 채널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국내 생활용품 시장의 1위 사업자라고 하는 점이 LG 생활건강의 투자 포인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반영하듯 3분기 매출은 1조 6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2,69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와 숨, 오이 등 신규 브랜드의 중국 진출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오히려 실적은 전망치를 대폭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241선인데 241선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평균화시킨 선입니다. 그래도 쉽게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 생활건강 또한 최근 들어서 두 차례 정도 241선을 지지하는 흐름 속에 두 번에 걸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속에서 수급이 조금씩 뒷받침하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또한 금이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었죠. 149만 7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로 조금 위에 있는 150만원, 손절 가격은 120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드라마 컨텐츠를 기획 또는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43억원, 영업이익은 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소폭 전년 동기 대비 줄긴 줄었는데 해당 사항은 3분기에 있을 아는와이프나 미스터 션샤인과 같은 대작 라인업에 대한 성과가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고 지금 주가의 흐름 또한 실적 시즌 앞두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가가 즉 저점 추세선이죠. 저점 추세선이 조금씩 높여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전 고점이었던 12만 3,5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원, 손절가는 10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다섯 종목 더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창록 차장의 나머지 다섯 종목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란 종목입니다.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제 면역 쪽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올해 초였습니다.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이제 자궁 경부전암 임상 데이터를 실제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정부 과제 선정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하였는데요. 이후 차트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이었습니다. 4월에 이제 3만 600원을 기록한 후 약 4개월의 하락 기간을 거쳐 이제 1,700원까지 3만 원대에서 1만 원 초까지니까 주가가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이제 기존에 여기 방송에서도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추천을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추세가 여기 선을 그어놓은 14,000원을 기존에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었는데 돌파를 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약 9%까지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이제 동사의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였습니다. 신약 BLS-M22에 대해서 이제 임상 1상을 신규로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지정된 이제 바이오리더스의 이제 신약 치료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이 부분을 뚫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크게는 2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충분히 이제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많이 높은 이제 3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세원셀론텍이란 종목입니다.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는 총 크게 3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각각 이제 PE 사업, ME 사업, 그리고 RMS 사업의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이제 RMS 사업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생의료 쪽이라 결국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같은 경우는 세원셀론텍의 주가가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매우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8월 20일 SC 엔지니어링과의 합작으로 이제 재생의료 시스템 혁신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후에 주가는 현재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 회사는 이제 RMS 글로벌 비전 2028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재생의료 시스템 분야에서 2028년도까지 세계 5위 이내에 마켓쉐어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번 5,500원대에서 이제 저항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때 수급을 좀 뜯어보니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차익 실현만 하면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을 때 4,100원대부터 기존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이 8월 20일 날이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제 재생의료 시스템 혁신센터 출범 일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현재까지도 쭉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약 두 번에 걸쳐서 기존에 여기 저항선이었던 5,5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5,500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뚫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로요. 2005년 2월부터 투약을 개시한 회사입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상장사인 캐몬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모두 약
30% 정도 감소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이제 자회사 캐몬의 이제 전기 대수선이 진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만약에 요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아스템의 대표적인 줄기세포 치료제의 명은 이제 뉴로나타 R입니다. 뉴로나타 R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8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44%의 이제 폭발적인 이제 매출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제 일회성이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8월 달에 이제 첫 이제 추천을 드리고 기존의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아드린 다음에 이제 추천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2만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접근 종목으로 이제 2주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추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의약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이제 R&D 개발력이 좀 우수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마취 통증 그리고 순환계 그리고 항생제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우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141억 원,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4% 증가한 24억 6,4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BC월드 제약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입니다.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요. 이게 이제 경구용 약품으로 이제 10분 내에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편의성도 좋기에 BC월드 제약의 주가가 향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도 4월에 고점을 기록한 후에 거의 주가가 약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말과 여기 8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이제 바닥을 기록한 후에 아직까지 조금 큰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펩트론이란 종목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주로 단백질 공학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펩타이드 공학과 이제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설계하고 이제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이 단백질 합성 기술까지 개발을 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그리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 추가로 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매출 비중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제품이 약 75%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회사의 대표 이사가 약 18억 가량의 이제 자사주를 실제로 이제 매수하였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과 이제 8월 중순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22,000원의 쌍바닥을 기록한 후에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쳐 놓은 9월 12일이었습니다. 9월 12일 날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제 자사주를 18억가량 이제 매수를 하였다고 공시를 하였고요. 이후에도 그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살펴봐야 될 시간인데요. 먼저 진성TC에 대해서 이청원 차장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는데 어땠습니까?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 어제였죠.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선 오늘은 그냥 넘기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가가 운봉에 나온다면 그때 그 가격으로 전량 매도를 하시고, 혹시나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처음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접근이 괜찮은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에 제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의 경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요한 가격대죠. 11만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하면 크게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11만 5,500원, 손절가는 10만 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로 차장은 지난주 이수앱지스 말씀해주셨는데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번 주 추천 종목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은 이수앱지스였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이제 1,250원이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큰 시세가 없었으나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현재에도 3.8% 정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눌렸기에 이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9,500원이 터치를 한다면 손절 처리를 해주시고 아니라면 추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젠벡스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벡스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젠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죠. 15,500원이라는 15,500원을 이제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탄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접근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분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42포인트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1포인트부터 2,338까지 빠졌다가 2,340포인트는 회복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정리해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고에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역부족이죠.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좀 전체적으로 특히 전기전자업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만 보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822.31포인트입니다. 820선은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831부터 819까지 장중에 빠졌다가 지금 82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캠텍까지 모두 빠져내려갑니다. 4.58% 포스코캠텍이 하락폭이 가장 큰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롱티슈진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소폭이지만 상승세 유지하면서 오늘장 긍정적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2거래일밖에 되지 않고요. 시작하자마자 끝난 듯한 그런 한 주입니다. 어쨌든 뭐 한 주를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일 미국 증시가 그래도 모두 다 상승 마감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래서 조금은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음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 0.5% 하락하는 와중에 여전히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까지도 나타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 바이오주들 대다수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우선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기대할 부분은 다음 달인데 다음 달 초, 특히 다음 달 월요일, 화요일의 경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본 다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유효한 또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네. 오창록 차장께도 뭐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 다음 주는 좀 어떨지 사실 뭐 매번 드리는 질문이지만 좀 다르게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외국인이 약 3,000억 이상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예. 이제 총은 4,0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3,1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동향을 보아하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상위 거래원의 외국계 거래원이 좀 많이 찍힌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운수장비 업종과 의약업을 좀 오늘 많이 매도를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운수장비업이나 아니면 오늘 매도가 좀 컸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매번 이제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시장에 대한 상황들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봤고요.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스트 인베스먼트의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52% 빠지면서 그저께 지수로 돌아갔네요. 2343.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1.29%나 급락하면서 822.2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20전 내리면서 1110원 무너졌습니다. 1109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간 연휴가 있었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봤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시아권의 지수를 좀 보면요.
한국 지수는 양대 지수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중국 상하이 지수도 0.5% 상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는 한국 증시 외에는 상승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다섯 개 종목들 어떤 종목 올라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권사에서 이번에 미국 뭐 고등 뭐 비행기 관련돼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과 나왔죠? 어떻게 됐죠? 한국항공우주 관련돼서 록히드 마틴이 떨어졌다. 이걸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KM제약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뽀로로 치약이라고 그럽니다. 뭐 저희 애들은 입니다. 군대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뽀로로 치약으로 유명한 KM제약이 오늘 시장에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들어온 반응은 좀 뻘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3일제약 어저께 상한가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저께 대비 약세 보였습니다. 어저께 왜 상한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엄밀하게 체크할 예정이고요. 자, 파티게임즈입니다. 이 종목이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200억대 뭐 이제 뭐 정리 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면 이것이 결국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주식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마트인데요. 자, 뭐 증권사에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 1분기부터 시장이 좋아집니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뭐 다음 주에도 모르는데 과연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페이퍼 내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국항공우주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 리뷰를 들어봐야 되겠죠. 35,100원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가 35,000원. 오늘 하한가가 35,000원입니다. 하한가를 찍고서 하한가 바로 위에서 끝났다 말씀드려보겠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의 페이퍼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증권사 페이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20일이죠. 7월 20일 3만원대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오르는 것이 한국과 이제 미국이 고등기 수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상승했는데 오늘 거의 하한가 인접해 마감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한국항공우주 보실 것이 아니라 록히드마틴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고등기가 록히드마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가지 수주를 했는데 어차피 실패했죠. 따라서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수주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록히드마틴이 아니라 보잉이 이번에 비행기 수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며칠 전에 많은 증권사 페이퍼가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한 날보다 하락할 날에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KM제약입니다. KM제약이 이번에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42,220원입니다. 뭐 고가는 뭐 4,480원.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장중간 때 올랐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11.7%인 것 같고요. 자,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KM제약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이런 치약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 이 정도로 오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KM제약은 뽀로로 치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종목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이 어저께 상한가 왔습니다. 상한가 왔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39,000원.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2%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그때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 왔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아람콜이라는 임상 3상의 진입을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임박입니다. 임박이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임박의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저께 상승했던 이유가 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임박은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저께 올랐던 것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 현재 임상 2상 즉 임 2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상은 뭐 3분기 넘어서 4분기 때가 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때가 언제 될지 몰라도 어저께 오르는 것은 그만큼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파티게임즈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파티게임즈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이 종목이 들어온 지 약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800원대입니다. 800원대가 말이 되나요? 시장에 들어올 때 제 기억에 4년 전에 약 공모가 만 원 정도 들어온 종목인데 어느덧 파티게임즈가 오늘 92%, 그러니까 종리 매매 기간에는 30분 단위로 매매를 체결시키지만 30% 제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파티게임즈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현재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올 같은 경우에 810억, 그러니까 앞서서는 200억대, 지금은 198억인데 지난 뭐 7월달, 6월달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600억이었습니다. 2600억이 앞으로, 그러니까 10월 11일날 상장폐지 된 종목 예정인데요. 자, 오늘 파티게임즈 비롯해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돼서 FTNA를 비롯해서 트레이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모아를 비롯해서 전체 11개 종목들이 오늘부터 7일간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자, 보시는 이 종목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좀 어째서 정리매매 기간이겠지만 나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겠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경험적으로 이런 종목 매수하시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파티게임즈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 관련돼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약 92%의 약세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우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마트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마트 207,500원인데요. 오늘 5%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게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코리아 거 세일 페스타 해가지고 올부터 며칠 동안 이게 뭐 중국의 뭐 광군절,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마트. 자, 뭐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올라왔는데 이 페이퍼가 맞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페이퍼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말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자, 뭐 증권사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이마트가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2분기 넘어서 3분기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해서 전체로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의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자, 증권사 페이퍼가 내년 1분기보다 좋아지고 있다? 제가 볼 때 그런 페이퍼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런 페이퍼는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좀 약간은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시장에 대한 다섯 개 종목에 대한 전체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파티게임즈를 비롯해서 과거에 잘 나왔던 종목들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의미로 상장 폐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보실 때 예상보다 너무 주가가 싸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10월 11일 상장 폐지 전까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매매 플레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전체적으로 다섯 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 역삼 지점의 정미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출발하고 이제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것에 비해서는 국내 반도체주들, 특히 이제 코스피를 견인하는 이런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수 상승에 를 좀 견인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수 하락을 좀 더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약세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철강 금속, 이제 비금속 광물업 등이 약세를 보였고, 강세로는 이제 통신업과 의류 정매, 뭐 금융업 쪽에선 다소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예정된 11개 종목에서 정리 매매가 들어가면서 전일 대비 1% 이상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하락 시작하였고 이제 하락 1% 이상 하락 마감을 하면서 다소 약세장으로 끝났던 오늘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와 이제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강한 매도세, 개인과 기관은 이제 매수세를 보였고, 뭐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개인 혼조
개인만이 홀로 이제 사자였던 부분에서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끌었지만 1% 이상의 하락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통신 장비, 기타 제조업 등에서 좀 더 약세를 보였고 강세 업종으로는 이제 금융업, 인터넷 업종에서 음식료업에서 좀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장 전략을 좀 보자면 미국 금리 인상이나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이런 상승장 자체가 어느 정도 연초에 미국 금리 인상 상승에 따른 신흥국 약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마냥 이제 손 놓고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상에서 좀 분배를 하시기 좋고 다음 주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남부 경협이라는 부분과 이제 3분기 실적을 기저한 그런 움직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코스피 기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의 이익 성장, 이게 주가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은 이익이 계속 성장은 되고 있지만 코스피 이 자체 주가는 좀 낮았던 그런 업종들 좀 특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남북 평화 기조를 좀 기저를 좀 중심으로 한 종전 산업들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좀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이 되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트폴리오 상이 없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이제 남북 경협주를 좀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남북 경협주로 현대 로템 추천드리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딸리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올해 초반에 상반기에 보였던 그런 남북 경협주들의 큰 변동성이 아니라 보다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었고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2일 반에서 지난 5월과 6월 달에 보였던 그런 큰 주가가 높은 변동성은 아니고 오히려 탄탄하면서 지금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권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철도 방산 부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호재가 바로 작용을 합니다. 이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남북 경협주의 수혜주로서 실질적으로 현대 로템 뭐 기타로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등 앞으로 이제 바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현대로템 추천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 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